声势一飞冲天的男团 Seventeen 魅力震折全场，熬了九年，终于夺下妈妈最大奖的年度专辑奖。对，저희가 2015년 데뷔하던 해에 첫 마마를 나왔었는데 아 그때는 정말 아무 상 없이 아 돌아갔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9년 만에 앨범 대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. 而主唱傅盛宽也难得真情流露，向今年过世的好友文斌喊话。 정말 사랑해주고 응원해줬던 내 제 친구 빈이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Seventeen 今年单张专辑销量突破500万张，创下纪录，实至名归。 BTS 则连续第6年拿下全球指标奖。 오늘은 다 같이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곧 더 큰 하나가 되어서 만날 거잖아요. 今年的妈妈颁奖典礼11月28和29号连两天在日本东京巨蛋举行，不让男团专美于前，女团也是全力出击。 闪亮银色性感造型，秀出匀称美腿，男孩女团 Either 把2023妈妈颁奖典礼当成演唱会，全场嗨到不行。而 Le Sserafim 不约而同以银黑色造型现身，帅翻全场。年度韩流颁奖盛典，韩星齐聚一堂，陪歌迷开心度过年末。三立新闻双报道。